반갑습니다. 최겸입니다. 영양소 여기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음식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살찌게 만드는 물질이 단순히 아니다. 우리가 단순히 즐거움을 위해 먹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가 에너지를 내고 어떤 생명활동을 하는 데 쓰이는 어떤 재료다. 아까 말했던 다양한 화학반응의 재료일 수도 있고 다양한 체성분 또는 어떤 대사물질들의 재료일 수도 있겠죠. 영양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익숙한 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도 짚어볼게요. 다량 영양소, 매크로 뉴트리언트라고 하죠. 미량 영양소, 마이크로 뉴트리언트라고 합니다. 이게 탄, 단, 지이고요. 미량 영양소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있습니다. 이 그림 가지고 있으면 좋고요. 음식은 단순히 재료가 아니라 신호이기도 합니다. 아까 보셨던 그 모델 기억나시죠? 우리가 어떤 물질을 넣느냐는 단순히 그 양을 넣는 것 떠나서 어떤 버튼을 키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거 어려워 보이지만 꽤 쉬운데 한 번은 이해해야 돼요. 인생에서 한 번은 내가 이걸 아는 척을 해야 됩니다. 파란색 위에 있는 그 점선이 우리의 몸 바깥이고요. 이제 입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우리 몸에서 탄, 단, 지가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 어렵지 않아요. 탄수화물도 볼게요. 탄수화물은 일단은 뭐 입과 장 위에서 분해돼가지고 포도당이 대부분 됩니다. 아닌 것도 있지만 포도당을 쳐볼게요. 포도당은 어떤 해당 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피루브산이라는 물질로 바뀌어요. 피루브산 잊어버리세요. 그냥 포도당이 세포 안에 들어온다. 뭘로 바뀐다예요? 괜찮죠? 그리고 얘가 아세틸코에이가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아세틸코에이 또는 아세틸조효소 A입니다. 얘는 한 번쯤은 기억하셔야 돼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다라고 하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다 아세틸코에이 만들자고 하는 짓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세틸코에이가 여기 들어와서 여기서 어떤 물질들이랑 같이 이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기억나시죠? 이 회로가 돌아가요. 회로가 돌아가면서 거기서 계속해서 ATP나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물질들이 나와요. 그게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이겁니다. 지방으로 가볼게요. 지방은 보통 중성지방을 줄여서 말한 건데 지방은 사실 지방산이 핵심이거든요. 지방이 쪼개지면 지방산이 돼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베타산화 무시하세요. 뭐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이걸 좀 이해하고 나면 애초에 어떤 물질 자체가 선악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결론이죠. 인간은 탄수화물 또는 지방을 통해서 외부에서 음식을 통해서 몸에 필요한 에너지 어떤 재료로 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목표하는 어떤 모이는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이 결국에는 뭐냐? 아세틸코에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을 먹어도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탄수화물 먹어도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단백질은 에너지로 쓰일 수 있긴 해요. 단백질의 아미노산 같은 것들이 간에서 포도당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포도당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핵심 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공급의 핵심 메인은 탄수화물 아니면 지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탄수화물, 고단백, 저지방 식단을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다르게 말하면 탄지 적게 먹는다는 거잖아요. 이때 만약에 몸에 있는 지방을 많이 쓸 수 있으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단순히 단백질만으로는 우리가 에너지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일 수 있다. 그래서 단백질을 지금 과하게 먹는 게 답은 아닐 수도 있다. 이 정도.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이 회로가 돌아가면서 막 떨어져 나오는 게 ATP예요. ATP 또 무서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아요. 다 영어라서 무서운 거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 아데노신 한 개랑 포스페이트 인산이라는 물질인데 무시하세요. 그냥 여기 이제 에너지 덩어리다. 이 ATP가 에너지 화폐 덩어리. 이게 우리가 어떤 몸에서 쓰는 어떤 돈 같은 거예요. 돈. ATP가 우리 몸에 있는 돈이다. 여기서 좀 재밌는 건 여기죠. 인간의 에너지원은 뭔가 탄수화물만 얘기 들었던 거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까 말했던 그 지방산도 에너지원이네. 이해했죠? 근데 이상한 단어 하나 더 있죠? 케톤. 뭐 이미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 몸에서 케톤이라는 물질을 충분하게 만들어내고 그걸 쓰는 방식을 만들어내는 어떤 식단이나 그런 다이어트를 부르는데 케톤체도 에너지를 만들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공부 좀 하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인간의 몸은 포도당, 지방산, 케톤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떤 에너지를 만든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전통적인 영양학에서나 이렇게 의학에서 이 케톤에 대해서 약간 불편한 마음이 좀 있거든요.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면 안 되는 이유, 그 근거는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면 케톤증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는 케톤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이 명제가 성립하려면 케톤은 유해한 물질이라는 하나의 전제가 있어야 돼요. 케톤이 나쁜 물질이야, 비정상적인 물질이야, 그러면 그 명제가 맞아요. 저탄수 식단한다, 케톤이 많이 만들어진다, 문제된다. 근데 애초에 케톤이 만들어지는 게 문제라는 그 부분의 연결성이 과학적으로 사실이 아니에요. 이건 뒤에서 볼게요. 어쨌든 아까 탄단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미량 영양소는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비타민과 무기질인데 그냥 여기는 다양한 것들, 우리가 보통 영양제로 많이 드시거나 하는 것들 또는 음식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먹어야 된다, 결핍 막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덩어리로서의 의미보다는 중간에 있는 어떤 화학 반응의 촉매제나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뭐 건물이라고 치면 벽돌은 있는데 벽돌 사이에 바를 시멘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벽돌이 아무리 있어도 건물 지으면 무너지겠죠. 그게 미량 영양소로 볼 수도 있어요. 안 지어지거나. 그리고 혹시나 그 식욕 불안정하신 분들은 어쩌면 영양제를 좀 먹어야 될 수도 있다. 탄수화물부터 조금 더 와닿는 이야기일 겁니다. 탄수화물은 당분자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집합이다. 당분자 하나짜리가 포도당, 과당, 뭐 가락토스 같은 것들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여기선 제가 보기에는 포도당과 과당만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이당류, 그 이상 여러 개 있는 게 다당류. 다당류에는 뭐 녹말이나 글리코겐, 셀룰로스, 보통 우리가 식이섬유로 알고 있는 것들, 얘들이 되게 약간 긴 어떤 당 분자의 결합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각자마다 몸에서 쓰이는 방식 다양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제가 보기에는 유전자 관련된 물질들에서도 의미가 있긴 해요. 당 분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몸에 쓰이긴 하는데 그 양 자체는 좀 많지 않을 뿐이지 중요하긴 해요. 그래도 탄수화물 대부분의 어떤 양적으로 보면 탄수화물의 주 존재 목적은 에너지원이다. 혈액 속에 탄수화물 포도당이 들어오면 이 친구들을 인슐린이 데리고 가가지고 인슐린이 세포에다가 똑똑똑 친구 데려왔어요. 세포가 문 열어드리고 포도당 들어오고 안에서 아까 뭐 다양한 과정 거쳐가지고 아세틸코에 만들어지고 쓰이고 아니면 간에 가서 지방으로 바뀌거나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좋을까 나쁠까? 이게 무슨 마법의 약 같은 느낌은 아니다? 적절하게 식이섬유를 먹는 거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잘 소화하지 못하는데 우리 뱃속에 있는 미생물들한테는 되게 좋은 먹이가 된다?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많을수록 좋냐는 또 모르겠고 얼마나가 적절한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이해하셔야 될 포인트가 이건데 채식과 그 육식에 대한 어떤 논쟁도 하나의 어떤 되게 큰 싸움이잖아요. 저는 채식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채식을 똑똑하게 하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제가 왈가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약간 윤리적 문제니까. 근데 조심할 거 하나는 뭐냐면 가끔씩 채식 쪽에 그 옹호하시는 분들이 소는 뭐 어떻다 이렇게 하세요. 근데 소랑 인간은 서로 다른 방식의 소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는 위가 4개가 있고요. 위 안에 미생물들도 되게 많고요. 그 풀들을 한참 소화하죠. 하루 종일 먹죠. 네. 인간은 그렇게 되나? 아니죠. 인간은 다르죠. 그러니까 소는 그 풀을 먹으면서 지방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그 풀에서 그렇게까지 영양분을 뽑아내지 못합니다. 소화관이 짧고 그렇게까지 소화가 길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반추동물들, 풀 먹는 동물들과 인간의 소화 시스템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 아픈 게 채식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채식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약간 푸른색 잎 채소가 막 있잖아요. 잎을 많이 먹는 느낌? 근데 얘가 들어와도 몸에서 에너지로 잘 못 쓰이잖아. 뭐 이미 아시잖아요. 샐러드 먹으면 배불러요? 아니잖아요. 샐러드 먹으면 뭘 더 먹어야 되잖아요. 배가 안 차니까. 한참을 먹어도. 왜? 우린 그만큼 그걸 소화가 안 되니까. 흡수가 안 되니까. 그럼 우린 뭘 더 먹냐? 곡물이죠. 설탕이죠. 그래서 채식하시는 분들 식단을 보면 의외로 좀 곡물을 너무 많이 먹고 과일을 너무 많이 먹고 당분을 너무 많이 먹게 된다. 또는 기름도 마찬가지로 동물성을 피하다 보니까 약간 나쁜 기름들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채식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조심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고혈당 이슈도 있고 탄수화물 과잉 자체의 문제도 있고 우리가 그 채식을 한다고 할 때 실제로 뭘 먹는가에 있어서 조금 더 현명하게 볼 필요가 있다 정도. 인간의 몸은 그런 소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장이 망가진 분들은 식이섬유가 들어오면 또 그게 독이겠죠. 몸에서 그걸 처리하지 못하는데 걔를 넣어버리면 아플 겁니다. 문제 될 거예요. 포도당 관련해서는 이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과당은 과일에서 발견되는 당분이라서 과당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거를 단순히 좋다고만 생각하기에는 좀 현대에는 다르게 볼 맥락이 있다. 옛날에 우리가 과당을 어떻게 먹었을까 생각해보면 대부분 과일이었겠죠. 근데 그 고대 과일들 사진, 그림들 보시면 지금의 과일과 굉장히 다릅니다. 현대의 과일은 굉장히 개량이 많이 되어 있고 옛날에는 지금의 과일처럼 그 과일 구분이 많지 않고요. 달지도 않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다가 고대 옥수수,
고대 수박 이런 거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안 팔리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과일 자체가 사실 옛날이랑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우리는 과일만 먹지 않잖아요. 설탕도 먹죠. 설탕을 통해서 과당을 섭취하고 있는 이 맥락, 그냥 그 과당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이 그림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과당은 대부분 다 한 80% 또는 90%가 간으로 가요. 그리고 간에서 이런 일들을 일으킵니다.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지방 합성을 유발합니다. 간에서 지방이 만들어져서 간 안에 쌓이면 지방간, 간 밖으로 나오면 살찌는 것, 요산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기 많이 먹어서 통풍 있는데 고기 많이 먹지 말라고 하던데 하실 때 뭐 그럴 수 있는데요. 그 전에 설탕부터 끊으셔야죠. 간 인슐린 저항성 높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간에서 세포들이 에너지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또 우리 전신을 대사해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문제들. 네. 과당 자체가 그 자체로 문제냐? 아닙니다. 근데 모든 물질의 독이라고 할 때는 어떤 양 이슈가 있어요. 도즈. 소금? 필수적인 물질이죠. 근데 소금 엄청나게 퍼먹으면 독입니다. 맞죠? 지방 마찬가지. 아보카도 마찬가지. 모든 물질이 다 그래요. 근데 이 과당은 그 양이 생각보다 조금 조심할 게 있다?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과당, 설탕이 왜 문제되냐 했을 때는 칼로리가 아니라 간에서 독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녹말. 녹말은 포도당의 덩어리. 포도당 분자들이 여러 개가 길게 결합한 형태. 그게 우리 이제 먹는 어떤 밥이나 뭐 녹말 식품들이 들어있죠. 글리코겐. 글리코겐은 인간의 동물의 몸에 있는 녹말이라고 봐도 돼요. 동물의 간이나 근육에 전체 한 약 2000칼로리 정도의 양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꺼내줄 수 있는 포도당 덩어리가 저장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간에도 있고 근육에도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단식하거나 저탄수화물 식단을 했을 때 초반에 감량이나 아니면 뭔가 빨리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겸님 저는 지금 공복 시간을 16시간 하고 있는데 왜 지금 지방 안 타죠? 왜냐하면 글리코겐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은 처음에 어떤 탄수화물이나 음식이 제한됐을 때 가장 먼저 빠르게 쓸 수 있는 이 글리코겐부터 쓴다. 그래서 지금 사실 간에 지방이 많이 껴있고 간에 글리코겐이 꽉 차있는 분들은 단식을 했을 때 저랑 효과가 달라요. 여러분들은 단식을 했을 때 처음 24시간이 저보다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글리코겐 쓰느라고 바쁘니까. 그러니까 그 지방이 탈 때까지 조금 약간 시간이 필요한데 저는 빨리 킬 수 있고 여러분들은 빨리 못 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에 있는 글리코겐이 충분히 내려가야지 그때부터 지방이 충분히 탈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아요. 더 쉽게 얘기해보면 아까 말했던 ATP는 돈이고요. 글리코겐은 지갑이에요. 체지방은 통장입니다. 통장에 되게 많은 돈을 저금할 수 있죠. 글리코겐은 지갑이에요. 작아요. 빨리 쓸 수 있는데 많진 않아요. 하루 쓰면 다 써요. 오케이? 여기 포인트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이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세 가지를 봐야 돼요. 탄수화물 먹었어요. 몸에 포도당으로 들어왔어요. 첫 번째, 세포에 전달돼서 쓰이겠죠. 근데 우리가 밥을 먹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걔를 다 쓰지 못하잖아요. 걔들은 글리코겐이 비어있으면 글리코겐을 채우지만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간에서 지방으로 바뀐다. 그게 지방 신생 합성입니다. 세 번째예요. 다시 한 번 더. 탄수화물도 결국에는 쓰고 남으면 뭐가 된다? 지방이에요. 지방이 나쁘다는 편견을 버릴 때 이 포인트 되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 몸은 당장 먹고 나서 남는 애들을 그 유해한 지방으로 바꿀까? 심지어 우리는 동물이잖아요. 이 지방이 포화지방산이에요. 팔미트산. 포화지방산입니다. 포화지방이 유해하다면서요. 포화지방이 유해하니까 탄수화물 많이 먹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서 우리는 탄수화물을 늘렸는데 어라? 그렇게 많이 먹고 나서 남는 애들이 우리가 피하려고 했던 포화지방산입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약간 지방 때릴 때는 약간 이상한 애들이 자꾸 보여요. 뭐 프랑스나 이누이트족들은 살이 안 찌더라. 계속 그런 거지. 역설이 아니라 그냥 전제가 틀린 거야. 포화지방이나 지방 자체는 그냥 나쁘지 않습니다.